월대산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요금 5,000원을 내시고 한적한 길을 달려 올라가게 되면 상원사 주차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상원사까지 가는 길에도 이미 단풍이 물들었네요. 지금 기온은 영상 3도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이곳 상원사 주차장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꽤 많이 있어요. 늦게 오시면 월정사 쪽에 주차를 하시고 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 오대산 상원사 주차장 앞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등산을 시작할 텐데요. 지금 벌써 이 상원사 주차장은 만차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금색으로 글씨를 써놨네요. 오늘의 코스는 상원사 주차장에서 비로봉과 상황봉을 지나 밀감을 거쳐서 상원사 주차장으로 원점에 기합니다. 상원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상원사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기온은 영상 3도예요. 오전 시간에는 조금 쌀쌀합니다. 단풍이 벌써 이쁘게 물들었네요. 이곳 상원사 주차장의 출발 고도는 900m 정도 됩니다. 비로봉 정상이 1563m죠. 660m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비로봉에 갈 수 있어요. 그다지 높은 고도는 아니니까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단풍이 정말 이쁘게 물들었네요. 노랗게, 빨갛게, 알록달록. 이곳 상원사에서부터 비로봉까지 3km 거리입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이곳 상원사의 중대사자원과 정렬거궁이 있죠. 오늘 거기를 좀 들러서 갈 겁니다. 아, 여기 중대 화장실 앞인데, 아, 여기도 아직 주차할 자리가 남아있어요. 아, 저 밑에 상원사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있길래 이곳엔 주차할 곳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아직도 주차할 자리가 남아있네요. 상원사 주차장으로부터 1.5km까지 올라왔어요. 이곳에서 이제 중대사자함과 정렬보궁 쪽으로 올라갈 텐데요. 여기 중대사자함이라고 크게 둥그런 돌을 깎아 놓았네요.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석등인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하고 이쁘네요. 봉을 많이 들여서 깎아 놓은 모양이에요. 사자함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멋있네요, 그죠? 여기가 사자함이에요. 멋있죠? 사자함. 아, 멋지네요. 아, 단풍도 아주 이쁘게 들었어요. 아, 저기 보세요. 새빨갛게 물들었죠? 아, 너무 이쁩니다. 정렬보궁은 이곳 사자함에서 15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아, 노란색이 너무 이쁘죠? 그동안 단풍을 쳐서 산을 다닌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단풍이 너무 이쁘게 물들었습니다. 석등 안에 스피커를 넣어놨네요. 신기합니다. 정멸보궁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저는 불교도는 아니지만 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절이나 사찰을 굉장히 좋아해요. 절이나 사찰은 이 산속에 있으면서 고요하고 평화로운데, 스님들의 불경 외는 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곳 오대산에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했어요. 정멸보궁이 뭐지? 아, 그전까지 몰랐는데 부처님의 진진사리를 모신 곳이래요. 그곳이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5대 정멸보궁이 있대요. 오늘 찾은 오대산의 상원사, 그리고 설악산의 봉정암, 그리고 태백의 정암산의 정암사, 영월 사자산의 법흥사, 그리고 양산, 그다음 영축산의 통도사,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정멸보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이래요. 그 외에 또 두 군데가 더 있는데, 대구 비슬산 그리고 경남 사천의 다손사라는 곳에
또 정멸봉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멸봉에 거의 다 왔어요. 이곳이 정멸보궁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여진 곳이라는데, 보통은 사리타반에 모시는데 이곳은 특이하게 봉분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비석을 세워놨어요. 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얼른 자리를 피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없네요, 정말. 아, 저기 정멸보궁이라는 곳이 굉장히 엄숙하네요.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도들한테는 순례지와 같은 곳이래요. 자, 이제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이 됐어요. 이곳 정멸보궁에서 1호봉까지는 1.5km 거리라고 하니까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 정멸보궁 있는 곳의 고도가 1200m 정도 됩니다. 여기서 1호봉 정상이 1560m가 좀 넘죠? 그러니까 360m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1호봉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든 거리 아니죠? 고도도 그렇게 급격히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멸보궁에서 0.5km 정도 올라왔어요. 이제 계단이 좀 시작됩니다. 경사가 좀 있는 길이 시작됐어요. 와, 햇빛을 받으니까 단풍이 훨씬 이쁘네요. 노란색이 아주 반짝반짝 빛납니다. 1호봉 0.7km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는 벌써 단풍잎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정상을 0.4km 돈 지점에 이렇게 쉬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숨을 좀 돌리고 가겠습니다. 아, 바람이 불어주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땀이 송골송골 맺혔는데 금방 속 들어갑니다. 이제 날이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출발해 볼까요? 0.2km 남았네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정상을 0.4km 앞두고 이렇게 경사진 계단길과 비탈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힘든 것 같아요. 정상 갔다 오세요. 네. 내려가십시오. 이 계단만 오르면 바로 정상입니다.
두루봉, 상항봉. 자, 상항봉으로 출발합니다. 정상은 이미 단풍이 지고 가지가 다 앙상해졌어요. 네, 이곳은 벌써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을씨년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겨울이 금방 오겠죠. 상항봉으로 가는 길인데요, 강릉 앞바다가 보입니다. 휘로봉에서 상항봉 가는 길 3분의 1 지점이에요. 여기 헬리포트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비로봉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돌아온 길을 보면 비로봉이 보여요. 돌무덤 쌓인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중앙에 비로봉이 있습니다. 와, 나무 하나에서 뻗어나온 줄기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와, 엄청나네. 자, 이제 상황봉이 0.3km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지금까지 오는 길이 평길 같아요. 비로봉 조망점에서 경사길을 좀 내려온 후에는 오르막길 없이 꾸준히 그냥 이렇게 평길을 걷게 됩니다. 상황봉 정상인가요? 상황봉에 도착했습니다. 비로봉에서 이곳까지 2.3km 거리인데요,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오르고 내리는 길 없이 무리 없이 편안한 길을 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산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산길에 배가 고파가지고 양갱을 좀 먹고 있어요. 제가 오대산을 너무 쉽게 봤네요. 물도 안 가져오고 먹을 것도 안 가져왔는데 다행히 배낭에 양갱이 하나 있어요. 산에 올 때는 먹을 걸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낮은 산이라고 생각해서, 낮은 산은 아니죠, 산행 거리가 짧다고 생각해서 자만하고 그냥 음식을 안 챙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진짜 배가 고픕니다. 하산을 하면 평창에는 메밀이 유명하죠. 막국수를 한번 먹어볼까 싶어요. 어디가 맛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강까지 1.5km 남아있는 분기점이네요. 천고지부터 이곳 1300고지까지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단풍이. 아, 이쁩니다. 아주 노란색, 빨간색. 알록달록 너무 이뻐요. 여기는 미르감 분기점입니다. 이곳에서 상원사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고, 이곳에서 상황봉과 비로봉 쪽으로 올라가는 분기점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단풍이 이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저는 상원사 주차장 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도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 이게 주차장까지 한 5km가량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 길이 약간 좀 지루합니다. 단풍이 울긋불긋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빨간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노란색 속에 섞여있는 빨간색은 유난히 이뻐 보입니다.
이곳 상원사 주차장 근처는 고도가 900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단풍이 완전히 들지가 않았어요. 1주 내지는 2주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대산 산행 어떠셨나요? 제가 돌아왔던 코스는 13km가량 되는 코스인데 너무 긴 코스죠. 그래서 이곳 상원사 주차장에서 비록무망 다녀오시는 데에는 4.6km면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절정이 달했을 때 이곳 오대산을 찾아주시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대산 산행을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이르는 선제길은 아직 단풍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풍이 한 40-50%만 들었고 아직 절반 정도만 단풍이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 평창에 막국수집 유명한 곳이 두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한 곳은 문을 닫았고 문 연 곳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볼게요. 누가 다녀갔나? 어디 보자. BTS 아림이 다녀갔네요. 확실히 춘천막국수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강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홍천의 간장막국수 생각이 납니다. 흡사 냉면의 육수 같은 느낌인데 춘천처럼 달콤하거나 짭조름하거나 매운맛이 하나도 없어요. 꽁만두 먹어보겠습니다. 꽁만두. 저는 꽁만두를 먹어봤는데 꽁만두 맞네요. 맛있어요.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만두 정말 맛있어요. 만두가 진짜 맛있습니다. 이 국물은 무슨 육수예요? 간장으로 만들었어요. 간장 육수? 난 춘천 사람인데 춘천하고는 막국수 스타일이 달라. 홍천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홍천에 이런 막국수가 있어요. 맛있는. 아니요, 됐어요. 만두도 정말 맛있네요. 간장 육수라 그럽니다. 만두가 진짜 맛있, 진짜 맛있네, 이거. 만두 속은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밑에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데 굉장히 고소한 맛이 확 올라와요. 싹 비웠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어요.